삼아가지고 코미디 프로를 갖다 진행하는 거. 약간 최순실의 국정농단이고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순실한테 홀렸는지 뭐 아니면 본인이 공사분을 못해서 그랬는지 하여간 그 국정의 상당 부분을 그 최순실한테 어떻게 넘겨준 그 부분이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이게 선정적인 부분. 사실 이 의약품도 물론 잘못한 부분이 많아요. 청와대 해명도 잘못하고. 근데 이걸 너무 우리가 과도하게 보도하고 과도하게 집중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외신에 이렇게 비춰지는 것같아요. 연극장이 이걸 지금 언론이나 우리들도 사실 말을 못하고 있어서 그러지 이걸 단순히 의약품이라고만 보지 않습니다. 이거 의약품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뭔가가 있다고 보니까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문제 제기하는 거죠. 이걸 별개로 해서 국정농단 의혹하고 이걸 별개로 생각하는데 이걸 별일 아닌데 우리가 기자들이 기자 후배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뭔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의혹한 거죠. 청와대가 해명을 제대로 못했다. 의혹이 또 의혹을 붙. 당연하죠. 이게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다. 지금 좀 뭔가. 그거는 저도 의미하는 거 아니구나. 하지만 그 중에는 일부분은 그런 의혹이 하나의 제 연결되어 있는 것 있고 일부분은 또 진짜로 분명한 부분들이 이렇다. 그걸 우리가 부분에서 사실 생각해야 되는데 볼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비약을 하니까 너무 자극적이다. 또 선정적이고. 그래서 사실은 재밌어요. 일단은 과도하지 않다고 보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취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도 산 거 가지고 우리가 문제 삼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안 샀을까요? 정말? 아니 이미 인터넷 했으니까 DJ인데 이런 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야그라도 MB정권